안녕하세요. 오늘 애니메이션 영화 언더독 상영 행사 진행을 맡은 실제 고객님께서 계신 상영관은 2관입니다. 대피 시에는 왼쪽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언더독을 7년 동안 만들어서 내일 모레 환갑을 바라보게 돼버린 공동감독 오승현 저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물이 흥행이 돼서 제 달수 지우개가 참 많이 달렸는데 이번에도 좀 흥행이 돼서 짱어 배치가 좀 많이 저 인형이랑 그 내용이 되게 의견에 대한 내용이어가지고 너무 슬프고 또 반려견을 키웠어가지고 너무 공감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왠지 유명해질 것 같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언더독 상당히 기대했던 작품인데 제가 전작을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D인데 3D 섞어서 하신다 들어가지고 배우경이랑 조화 잘 될까 했는데 거의 특유의 연필이랑 수채화통이랑 모델링의 렌더가 잘 돼서 굉장히 조화로웠고요. 다음 여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언더독 영화 봐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이 영화 이 애니메이션 만드느라고 마당을 나온 암톡 봤습니다. 그리고 또 7년 고생하셔서 한 우리 오성윤 감독님, 유춘백 감독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랬는데 흥행이 잘 안 되는지 그런 말씀하시는 동안에 작품에 대한 열정과 그러나 더 많은 국민들이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밑작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작품도 쓰고 음악도 하고 하는지 오늘 화면에 몇 화면을 계속 나오는 걸 보고 또한 애니메이션이 정말로 많은 분의 작업과 정성 속에서 작품이 태어난다는 걸 또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디지털 고등학교와 개원예고 분들 애니메이션 한국의 애니메이션에 짊어질 그런 젊은 분들 학생분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흥행을 한다고 우리 문화체육부도 그렇고 콘텐츠진흥원도 그렇고 중소기업 벤처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밀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또 남편이 대통령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또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을 쓰니 다 많이 보셨으면 하는 저도 큰 소망을 오늘 또 이렇게 가져봅니다. 예, 오늘 디지털 고등학교 오늘 성함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기술적으로 평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애니메이션 학과를 가려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실력이 안 돼서 아니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학과가 우리 애가 지금 38살인데요. 그러니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때 세종대학교 처음 애니메이션 학과가 돼서 뭐 굉장한 그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고 다시 그냥 다른 지 좋아하는 디지털 가서 이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들을 보면은 애니메이션 하고 싶어서 고3 때 진로를 바꿨어요. 인문학 하다가요. 그런 걸 보면은 젊은이들 우리 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메이션에 빠져서 막 그다음에 뭐 공작기 공대 뭐 지금 영화도 나오고 만화로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애들에게 환상과 꿈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제가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의 그 전문적인 거에 따를 수가 없어서 그냥 오늘 저의 개인적인 감상으로 답을 하려다 보니 우리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 굉장히 우리 애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38살이니까는요. 걔가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어하고 작가가 되고 고3 때 자기의 진로를 미술로 바꾸고 이런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이 만화를 좋아하고 그것이 영화화돼서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충분한 수요의 효과가 있는데 그러고 또 그 많은 학생이 우리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 뛰어난 그냥 막 그 경쟁률을 뚫고서도 되신 분들이 만드니 애니메이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브라 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거 뭐 1600억 막 하는데 우리 겨우 돈 모아가지고 지금 도경수 팬들도 뭐 막 펀드 모아서 지금 하고 다 했는데도 겨우 40억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여러 기관이 돈을 했어도 얼마 못해서 그러나 만든 거를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벤처 투자나 젊은이들의 투자나 모든 3D 이런 또 AI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계화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까 자금에 밀리는 우리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그러나 K-POP이라고 그러는 것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이렇게 세상을 리더할 줄 알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기반이 되어 있기에 그리고 한국인들의 재능이 되어 있기에 또 그리고 한국인들의 기술력이 되어 있기에 K-POP은 이제 세계적인 것을 음악의 장르를 지금 세계를 가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가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는 다 자원도 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충분하시고 여러분의 기술력들도 함께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문학성, 음악성 다 함께해서니 종합예술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을 이제 국가나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이제 국가도 홍보하는 데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또 국민들도 우리나라 사랑하면서 외국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우리 것이 더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도 문체부 장관님의 적극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번 구정을 맞아서 함께 국민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저는 또한 오 감독님의 그런 작품도 사랑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쁨은 모든 준비가 다 된 여러분들을 이 영화관에서 함께 만들 수 있었던 만날 수 있는 이것이 저한테는 더욱더 큰 기쁨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보통 이렇게 외부 나들이를 할 때도 그렇고 청와대 내에서도 많은 이런 기회를 갖지만 이렇게 기자들이 저를 막 취재하고 이러는 거를 극복 아주 꼭 해야 될 것만 하지 이렇게 막 꺼리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신문에도 내고 국민들이 좀 알고 훌륭한 것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 함께 기자 여러분도 오시는 걸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자 여러분도 설명 저기 뭐야 이거 오늘 저 나온 거 있죠? 제 말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해서 이제 구정 며칠 쉬는 동안에 국민이 많이 볼 수 있게 그런 바람들을 한번 같이
서로 도움을 줘서 이루도록 해봅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이 마지막에 희망과 어떤 자유로움을 할 수 있는 것은 DMZ를 뛰어넘는 그곳에서의 알 수 없는 그러나 평화가 함께 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 갔을 때 희망과 평화와 함께 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올해 이제 작년에 남북평화회담이 적극적으로 되고 올해 또 되는 이런 데에서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안나동.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나동. 감사합니다.